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자궁내막증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궁내막증에 대하여 이제 저희 채널에서 몇 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또 다른 많은 이제 댓글들이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자궁내막증 치료법은 또 따로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자궁내막증 치료가 또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은 그동안 원장님 채널에서 많이 다룬 주제인데요. 제가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 본인의 상황에 수술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은데 수술을 해야 하는지 혹은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고 야자 처방만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 네,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물으시던 질문입니다. 그게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모든 이제 환자분들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 이 자궁내막종입니다. 자궁내막종이란 말은 난소에 어떤 이제 자궁내막증이 침입을 해가지고 종양이 된 거죠. 종양이 되면은 몇 센치, 5cm, 7cm 이런 몇 센치가 나와버리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미 자궁내막증이 난소를 침입해서 종양이 된 경우예요. 이런 종양이 된 경우는 수술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치료의 원칙이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 중에 제일 원칙이 제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이게 치료의 원칙이죠. 그것이 이제 자궁내막종의 경우는 수술로 제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이나 이제 아니면 실제로 임상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자궁내막증은 일단은 뭐 약을 먼저 먹어보고 혹이 주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궁내막증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초음파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병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감으로 이렇게 점 찍어놓듯이 퍼져나간다, 이래서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종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궁내막증이 몸 안에 있는 그런 경우는 약물로 이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잔이라는 약이 요즘 또 나왔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피임약을 먹어가지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억제해서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궁내막증이 난소를 침입해서 종양이 된걸 이제 자궁내막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약을 먹어서 이 종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그래도 이제 진행을 조금 늦춰줄 수는 있겠지만 진행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궁내막종 뭐 5cm나 7cm 이렇게 진단이 이제 나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복강력으로 이걸 제거하는 걸 치료의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자궁내막종이 있어서 임신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궁내막종이 있으면은 일단은 배란 장애가 오죠. 그리고 이제 나팔관이라든가 인접 장기 유착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정자라든가 난자 이동을 굉장히 방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임신율이 많이 떨어지는 병이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종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임신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수술로 이제 그 종양을 제거하고 유착 방지를 다 하면은 거의 정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임신율이 거의 정상화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혹 이제 어느 선생님, 뭐 이제 불임 난임파트 선생님들 쪽에서는 간혹 이제 난소 기능이 좀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관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그게 옛날에는 더 맞았고, 요즘은 수술 실력이 이제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난소의 어떤 기능 저하 없이 혹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이제 수술이 많이 이제 진행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양이 있을 때는, 제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그렇지 않다, 이 종양을 제거하고 정상 난소를 만들고, 정상 난소하고 정상 나팔관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은 정상 임신이 된다, 굳이 뭐 시험관 얘기라든가 안 해도 충분히 임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재발했을 때 자궁내막이 아주 조그맣게 있을 때는 바로 수술하지 않고 좀 두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두고 보고 이제 임신 시도를 또할수 있으면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장이라든가 이제 피임약 같은 거를 이제 수술 후에 만약에 금방 임신을 안 해도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처방을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자궁내막증도 몸 안에 이제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인자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 억제시킬 목적으로 그런 내과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난소의 종양이 생겼으면 제거가 원칙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궁내막증은 결국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종양인데 임신을 시도하거나 수술을 바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수술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게 좋을까요? 예, 만약에 임신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인데 수술을 못하는 경우다. 이러면 뭐 배란 유도를 하든가 해서 아니면 배란을 맞춰서라도 임신, 이제 배란 날짜를 잘 받아서 임신 시도를 빨리 하는 동안은 물론 수술을 지연시켜, 미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난소 종양이 있는데 수술을 하는 수 없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외국에 나가 계시다든가 이런 경우는 뭐 비장이라는 약을 먹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치료를 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이 혹이 막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많은 빠른 진행을 막아주는 치료, 그러니까 뭐 피임약을 먹든가 아니면 비잔이란 약을 드셔가지고 진행을 막아주는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원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빠른 수술, 그래서 그 종양을 놔두면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행을 막아주고 그 진행을 끊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수술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가능하면은 빨리 이걸 제거하는 게 원칙이다. 그걸 이제 머리에 넣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게 못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피임약이라든가 비잔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이제 자궁내막증 환자가 이제 자기에 맞는 치료가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른 치료에 바뀌는 게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제가 바랍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